텐트 설치, 텐트 아니에요. 여기 그 카라반인가? 요 며칠 그냥 레슨 받으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적당히 쉬면서. 승무원이 되고 싶은, 아유. 승무원이 되고 싶은데 부모님의 의사가 되라고 강요하신다. 이거 승무원이 되고 싶은데 부모님이 이제 좀 강요를 하신다. 저는 본인이 한번 사는 인생,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본인을 위해서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적당한 타협과 이해와 이런 건 필요하겠죠. 그래도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오빠 살 어떻게 빼요? 지금 일어나가지고 스쿼트 100개 한 100회 한 다음에 바로 누워가지고 복근 운동 한 30회 하고, 그 다음 이제 런지 한 20회 한 2세트 정도 하고, 나 플랭크 1분 정자세로 한 다음에 또 나머지 1분 오른쪽 왼쪽 왕복 이렇게 스윙 해주면서 하고, 마무리로 뭐가 좋을까? 마무리로 버피 테스트 딱 한 15회 정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살 빼기 참 쉽죠? 어, 여러분들 이제 한 2분 13초 남았습니다. 치어스. 안주 다 필요 없습니다. 아니다, 안주 필요하긴 한데 지금 약간 쌈장에 쌈장 자랑스럽다. 제가 자랑스럽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는 건데,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면 되겠다. 라면 먹으래? 라면 먹을래? 아, 네, 라면 먹을 거예요. 이제 진짜로 먹을 거예요. 사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어이구, 이제 30분이 다 됐네. 손금 일자인 거 아니고요? 네, 저 양손 다 일자, 일자 손금. 근데 손금이 있나? 그런 게? 뭐 좋은 손금이라고는 하는데, 좋으면 진짜 좋고 진짜 안 좋으면 진짜 안 좋은 건데, 저는 지금
행복하니까 좋은 거겠죠?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맥주랑 와인? 저는 맥주가 더 좋아요. 요즘 라면 뭐 먹어? 전 상표로 얘기할 수 없어요. 굉장히 되게 맛있어요. 네, 아무튼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서 왔고요. 여기 이제 바다가 있는데, 네, 여러분들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스타가 진행 중이잖아요. 재밌게 즐겨주시고 마지막까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 9시간 30분 하라고? 아무튼 저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머리 잘랐냐고요? 저 머리... 와, 내가 그때 삼각김밥 시절 있었잖아요. 머리 이래가지고 그때 우리 스태프들이 머리 좀만 다듬으면 더 이쁠 거다 했는데, 그때 진짜 말 안 들었거든요? 그때 말 들었으면은 훨씬 더 이쁘게 길렀을 텐데, 그죠? 지금 보니까 못 보겠더라, 머리를. 지금 앞머리는 이렇게 짧은데 뒷머리 참 천천히 이제 단계별로 기르고 있어요. 살짝 기르고 싶어가지고 뒷머리는 한 이만큼 자랐고, 그리고 붙임머리 제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너무 이르게 붙였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금 붙임머리 뗐고 제가 지금 기르고 있어요. 한 이 정도 길렀고, 앞머리는 이렇게 보면 되게 그냥 적당한 머리 같잖아. 아무튼 오빠 제가 아이돌이 돼서 오빠를 만날게요. 진짜요? 네,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까? 오늘 나중에 한번 만납시다. 화이팅! 하트 만들고 너무 쉽지. 손하트 하트 하트 종류 되게 많지 않나? 하트도 있고 요하트도 있고 또 뭐 있지? 생각보다 없네. 이거 있고. 아, 여러분들 자꾸 저를 다른 말로 흐름을 끊는데 저 이제 가야 돼요. 좋은 밤, 좋은 날,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없어 보이겠지만 진심입니다. 멈춘 줄 알았죠? 안 멈췄어요. 안녕. See you next time. 안녕. 종료. 안녕.
반가웠어요, 저도. 안녕, 간다.